예, 스포츠 서울 함상범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배우님께서 오디션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. 그 한국 최고의 배우신데 뭐 오디션을 봤다고 하니까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오디션 과정 어떻게 좀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. 뭐 말씀으로는 오디션이라는 제가 이제 뭐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뭐 그쪽에서는 카메라 테스트를 받아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레슬리 헤들랜드 감독님하고 이제 줌 미팅으로 두 번 정도 먼저 사전에 미팅을 했었고요. 그다음에 그 미팅이 이제 감독님이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셨는지 대본을 이제 씬 두 개를 이제 보내주셨어요. 그런데 제가 어떤 역할인지는 이제 좀 블라인드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정한 씬 두 개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 역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얼로그 장면 두 개를 이제 연습해서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고요. 거기에서 이제 아만들라 그 배우와 함께 그 카메라 테스트를 같이 받는 것도 있었고 혼자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꽤 많은 준비를 해 놓으신 그 세트장 안에서 아주 무슨 정식으로 촬영하는 듯한 느낌으로 풀 세팅이 되어 있는 실내 세트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카메라 테스트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100% 제가 인지는 사실 못했어요.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 케미스트리 리허설 같은 건가 아니면 뭔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이제 그 지나가는 스태프분이 너 말고 카메라 테스트 받은 사람이 몇 명 더 있다라는 이야기가 얼핏 들렸어요. 그래서 뭐 그 중에는 뭐 유명하신 배우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카메라 테스트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디션이나 마찬가지인구나. 그러면서 이제 후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이제 캐스팅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한 4부 정도까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맡을 역할은 제다이 마스터 소울 역할이다라고 해서 그 제다이라는 그 얘기에 제가 많이 놀랐죠. 그럼 역할도 이제 내가 뭘 할지 모르고 일단은 런던 가서 네, 또 리허설도 하시고 오디션도 보시고 하셨던 거네요. 네네, 네, 맞습니다. 마스터 소울의 역할, 네,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. 네.